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 날씨를 즐기겠어. 지난 두 달은 제 기준 지난 과거의 문캉을 봤을 때 좀 소비를 덜 했다, 그렇게 많이 지갑을 열지 않았다 했던 두 달이었거든요. 뭐 이것도 되게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제 기준 정말 소비를 많이 안 했어요. 하지만 사실 요즘은 또 다시 이렇게 막 솟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도 제가 정말 잘 쓴다, 정말 잘 샀다 하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뭐 하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페이보릿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고 요즘 내가 좋아한다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따단,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 뭔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용기만 보고는 쉽게 이게 뭔지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멜릭서의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용기치고 이렇게 예쁘고 뭔가 저는 맨 처음에 보고 파데가 나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짜서 쓰는 그런 선크림이더라고요. 이거는 멜릭서답게 이번에 선크림도 비건이고요. 그리고 엄청 가벼운 그런 텍스처를 가진 선크림이라 좀 부담 없이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사실 다 필요 없고 너무 이 용기가 신박하고 예쁘잖아요. 너무 감성 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저는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를 딱 펌핑을 하면 좀 뭔가 묵직하게 짜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얘를 얼굴에 올리면 번들거리거나 이렇게 약간 무거운 선크림을 올린다는 느낌보단 굉장히 가벼운 로션 하나를 더 덧바른다는 느낌이에요. 전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밀린다거나 오일리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아니라 정말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바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가볍고 뭔가 피부 안에 싹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꽤 많은 양을 짜서 손에 이렇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미끌거린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사실 저도 막 비건 뷰티에 관심 갖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진 않고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이렇게 예쁘고 감각적이야. 근데 제품력도 좋은데 게다가 비건이래. 그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이런 너무 아름다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요 립인데요. 벌써 화면에서도 좀 색이 예쁘지 않나요? 바로 맥의 만다린 5라는 컬러입니다. 요런 뭔가 아주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예요. 사실 이미 너무나 유명한 컬러고 봄, 웜의 인생 컬러다 라고 해서 익히 저도 알고 있던 컬러거든요. 네, 워낙에 아시죠? 제가 형광코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제가 계절을 많이 타서 그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맥 매장에 가서 딱 보는데 이상하게 이 컬러가 눈에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딱 뒤집어 봤더니 만다린 오였어. 그래서 아, 이게 그 유명한 만다린 오구나 해서 이제 손바닥에 발색을 해봤어요. 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입술에 못 발라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딱 발라봤을 때도 굉장히 예쁜데 제가 코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집에 와서 꼭 제 입술에 발라보면은 너무 입술만 이렇게 둥둥 떠벌고 되게 이상한 촌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코랄 이렇게 예뻐도 내 얼굴에는 안 받는구나 하고 항상 되게 아쉬워했는데 근데 웬걸 이 만다리노가 정말 너무 잘 어울려서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코랄 립을 보여드린다? 이거는 거의 정말 확신에 차지 않으면 보여드리기 힘든. 당연히 모든 사람의 입술 컬러나 뭐 그런 생김새는 다르니까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맞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저처럼 좀 나는 항상 코랄 안 어울려, 코랄은 뭔가 나한테 둥둥 떠 하셨던 분들은 한 번만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라서 가지고 나왔고요. 약간의 그 찐 코랄 느낌보단, 진한 진달래 느낌보다는 핑크 코랄에 살짝 오렌지 색감 약간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만다리노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하게 풀 발색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레이어 한 번만 딱 깔았을 때 너무 예뻐요. 약간 좀 팝한 느낌도 나면서 또 살짝 이렇게 청순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좀 나는 이 날씨를 즐기겠어, 좀 팝한 컬러가 땡겨 하시는 분들은 만다리노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건 너무나 귀엽죠? 이거는 스탠딩 오일의 듀베 클러치라는 백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가격이 우선 너무 착해서 5만원대였나 6만원대였나? 네, 그래서 제가 사는데 거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구매 버튼을 눌렀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가벼운 나일론 소재거든요. 에코백 다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백 중에 거의 가장 가벼운 그런 백에 속해요. 근데 우선 보면은 이렇게 쿠션감이 퐁신퐁신하게 들어있어요. 앞, 뒤로 다. 그래서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제품을 많이 담았을 때 왜 올록볼록 튀어나오면 되게 안 예쁜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앞뒤로 쿠션감이 넉넉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뚱뚱해져도 모양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작은 포켓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내부는 특별한 거 없이 일반적인 백의 그런 내부인데 그냥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귀엽고 여름에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딱 매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캐주얼한 네이비 그냥 티셔츠 하나에도 얘 하나 포인트로 들기에 진짜 예뻐요. 사실 컬러 자체가 크림색이다 보니까 좀 관리도 특별히 잘해야 되고 뭘 흘리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사실 뭘 안 흘리고 안 더럽히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우리가 뭐 명품백에 그렇게 얼룩이 졌어요. 뭔가 흘려서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프고 뭐 다시 이렇게 쉽게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솔직히 뭔가 크게 더럽혀지면은 다시 사도 괜찮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서 저는 진짜 5, 6만 원대에 이런 디자인과 이런 퀄리티 저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십만 원만 돼도 이렇게 턱턱 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이거는 진짜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 사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좀 반대로 이 제품을 이 가격 주고 산다고 하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바로 룰루레몬의 레깅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카키색이랑 검정색, 블랙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입어본 이렇게 브랜드 레깅스 중 정말 가장 편해요. 워낙에 레깅스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접해본 게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됐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편한 게 룰루레몬이었어요. 게다가 Y존 부각이 정말 없고요. 사실 Y존 부각이 조금 심하면 뭐 레깅스에다가 티셔츠, 좀 짧은 티셔츠 입었을 때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Y존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그리고 편하면 보통 그렇게 허벅지나 이렇게 살 많은 부분에 딱 예쁘게 잡아주기 어려운데 얘는 몸매까지 좀 예쁘게 잡아준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전파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입어보게 된 이유가 저희 친언니가 아기를 낳고 몸에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면서 막 레깅스를 이것저것 다 입어봤는데 언니 피셜 룰루레몬 레깅스가 진짜 짱이더라. 이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 해서 제가 입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사실 백은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막 만원대부터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그래서 백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자기 주관이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나는 명품백을 모으는데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명품백 사는 거고 누군가는 나는 백에 그렇게 돈 별로 쓰고 싶지 않아. 난 저렴한 거를 살래. 그러면 저렴한 거를 살면 되는데 레깅스를 입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것만큼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조차도 너무 배가 낑겨가지고 진짜 밥 먹다가 체한 적도 있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말려서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딱
눈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레깅스라서 그래서 요거는 비싸도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입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셔도 약간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정말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짠! 요 볼캡인데요. 제가 나이스웨더 가서 구매했던 슬로우 코스터의 핑크색 요런 캡입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컬러 자체가 옅은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저가 안 갖고 있는 컬러기도 했고 사실 저는 캡을 볼 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옆에 귀를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기가 너무 얕은 모자. 근데 얘는 딱 쓰면 옆모습이 굉장히 딱 예뻐 보이는 요 귀랑 딱 알맞게 만나는 그런 볼캡이에요. 그래서 얘는 옆에서 볼 때나 아니면 앞에서 볼 때나 얼굴이 딱 작아 보이게 광대를 가려주는 그런 볼캡의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슬로슬로우 퀵? 이라고 써있나? 퀵 슬로슬로우인가? 아 슬로슬로우 퀵 이거랑 여기 옆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요 슬로우 코스터 요 로고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 중에 가장 최근에 구매했는데 진짜 너무 얘는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최애 컬러 조합이 핑크 앤 블루인 거. 근데 약간 톤 다운된 핑크랑 톤 다운된 블루라서 지금 이 화면에 잡히는 이 컬러들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사실 나이스웨더를 들어갔다가 거기 가면 그냥 진짜 내가 왜 돈을 이렇게 썼지? 싶은데 보면은 너무 다 귀여워가지고 막 사게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뭘 샀냐면 짠! 요거 핸드폰 케이스도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케이스도 슬로우 코스터 제품이라 제 모자랑 여기 있는 일러스트랑 좀 뭔가 매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 아무튼 요것도 그 전에 쓰던 케이스가 꼬질꼬질해져서 즉흥으로 샀는데 사실 그거 아시죠? 케이스를 바꿀 때 가장 기분 전환 잘 되는 거. 그래서 요렇게 두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 여기까지 벌써 불호이신 분들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바로 짠! 요거 나이키의 에어리프트 서머스파이트 색상입니다. 딱 보다시피 이렇게 발이 갈라져 있는 타비 슈즈의 형태예요. 사실 저도 이런 말 하면 제 친구들이 되게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딱 이 마르지엘라 타비 슈즈 봤을 때 뭐야 족발이야? 굳이 멀쩡한 그 운동화 모양을 굳이 왜 갈라놨지? 굳이 저렇게 해야 돼? 라면서 저도 불호였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직도 저는 모든 타비 슈즈가 예뻐 보이진 않고 좀 이렇게 덜 본격적인 뭔가 샌들 같으면서도 이렇게 메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쿠아 슈즈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가 발가락이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의 타비 슈즈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발등 다 덮여져 있는 구두인데 발가락이 나뉘어 있다? 아직도 저는 좀 크게 이렇게 도전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요 제품을 보러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양말을 안 신는 것보다 저는 신는 게 더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냥 흰색 발목까지 올라오는 좀 긴 양말을 매치해서 신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아니면 아예 컬러감 빡 있는 좀 팝한 컬러의 양말 하나 신고 요거를 신어도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긴 바지랑 입는 것보단 좀 종아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뭐 치마나 원피스나 짧은 바지랑 매치했을 때 전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좀 통기성이 좋아요. 아무래도 메쉬이다 보니까 좀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맨발로 신어도 좀 괜찮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맨발로 신으면 땀나는 것 같아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 취향이지만. 또 하나 구매를 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10단
순위로만 나와요. 그래서 뭐 25, 30, 35, 40 다 나오는 게 아니라 30, 4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다행히 30이 있었어서 요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지점이 30에 이 서머 화이트는 품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할 것 같고 사실 40을 신어도 여기 앞뒤로 다 이렇게 밴드가 있긴 있어요. 뒤에도. 그래서 뭐 신발이 벗겨진다거나 헐렁거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정 사이즈로 신는 게 편하고 예쁠 테니까 그거는 미리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약간 페피가 돼보겠어. 나는 잘할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좀 간지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은 이거 이너뷰티 제품인 베리솔의 콜라겐 굽이에요. 사실 콜라겐 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누군가는 이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막 많은 논란이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안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간식 대용으로 저는 먹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지 벌써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우선 다 필요 없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딱히 이게 콜라겐 젤리라고 생각 안 하고 먹어도 일반 젤리보다 더 텍스처도 맛있고 텍스처가 좋고 더 맛도 있는 근데 이게 하루에 딱 3개만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렇게 생긴 빨간 젤리 안에 그 저분자 콜라겐이 1000mg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총 3000mg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 굉장히 광고성 멘트 같지만 광고 아니라는 거. 정말 이거는 제가 1년 넘게 먹어본 후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걸 먹고 뭐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어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이렇게 달라졌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긴 한데 그냥 일반 젤리 먹을 바엔 콜라겐 젤리 먹으면 몸에도 좋고 뭐 살도 덜 찔 거고 얘가 진짜 텍스처가 쫀득쫀득해요. 근데 좀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이걸 평소에는 챙겨 다니진 않아요. 근데 한 두어 번 챙겨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나 젤리 있는데 젤리 먹을래? 이러면은 아, 나 괜찮아? 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거 콜라겐 젤리야 라고 말하면 앞에 콜라겐이 붙자마자 그래? 그거 피부에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다들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 똑같구나. 다 이렇게 피부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는 건 다 똑같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뭔가 소개를 해드리면 다 귀 쫑긋 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반 젤리 드실 바에야 일반 뭐 다른 간식 드시지 말고 요거 챙겨 다니면서 하루에 딱 세 번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콜라겐을 쉽게 섭취할 방법도 없으니 간편하게 젤리로 섭취하자라는 의미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오늘 저의 잘 쓴 템, 잘 산 템 7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뷰티 아닌 다른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패션 관련된 패션 하울을 좀 각 잡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